지금 입원하러 들어왔는데 엄마가 항생제 주사를 맞았어요. 다치기 아파. 너무 아프대요. 어휴, 야, 이 주사 끝내준대. 아, 너무 싫어. 지금 안 아파. 맞을 어떤 때 느낌이야? 찢어지는 느낌? 진짜? 찢어지는 느낌이야? 응. 찢어지는 느낌이야. 아, 살이. 진짜 싫어. 지금은 안 아파. 맞을 때만 아프네. 아, 긴장 풀어주려고 꼈나 봐. 너무 웃겨. 아, 여기 소아병동이랑 이거 다 애기들 거야. 어제 코로나 검사할 때 나보고 웃었던 게 이런 느낌인 건가? 어제 코로나 검사. 옆에서 엄마가 나보고 웃었다. 야, 코로나 검사 뭐 100번도 하겠다, 나는. 별로 어렵지도 않았어. 난 아팠어. 느낌이 없었어. 엄마가 저 수술용 링거 꽂는 거 너무 아팠대요. 눈물 찔끔 났어. 더 걸을만해? 걸어? 더 걸을 수 있겠어? 아. 힘들어 죽겠어? 왜 방구가 안 나오는 거야? 처음에 마취 시작할 때 무서웠을 거 아니야? 안 무서웠어? 안 무서웠어? 아. 수술하는 거는 하나도 안 무섭더라고, 나는. 근데 마취 깨자마자 너무 아팠던 거야? 마취가 깨자마자 무통 주사를 맞고 진통제를 맞았는데도 그때는 막 배가 터지게 아프고 너무 아파서 그러게, 숨도 안 숨도 쉬어졌어. 안 쉬어지고 엄마 엄청 아파하긴 하더라. 숨이 안 쉬어졌어. 그니까 그때 엄마가 엄청 힘들었는데 아파서 막숨 가빠하는 와중에도 아빠 욕을 하시더라고요. 사진 안 찍었다고. 내가 그거 띄어낸 거혹 사진 찍어서 보여달라 그랬는데 본인도 못 봐? 아유, 그렇게 맨날, 응? 겁이 많아가지고 너도 못 봤다며. 나는 근데 난 사진 찍어야 된다고 엄마가 나한테 말해줬으면 사진 찍었을 거야. 아유, 냉면기만한 속덩어리. 그니까. 근데 지금 빈혈이 엄청 심했었잖아. 근데 지금 12.2야. 그니까. 완전 정상이야. 빈혈 때문에. 그니까. 좀 쉬어 이제. 안녕하세요. 자연이은경입니다. 여러분 놀라셨죠? 아, 죄송해요. 놀래켜드려서. 제가 6월 29일 날 자궁 적출 수술을 했어요. 난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적출을 했는데, 제가 자궁에 혹이 되게 많았다네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어느 날 제가 자고 일어났는데 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응급실을 갔죠. 그러니까 응급실에 가면 피검사를 의례적으로 하잖아요. 피검사를 했는데 빈혈 수치가 엄청 낮게 나온 거예요. 8.8.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 떨어지면 수혈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평상시에 제가 빈혈이 있을 거랑 생각도 못 했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제가 엄청 씩씩하고 튼튼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빈혈은 제가 설마 무슨 빈혈이 있겠어요. 그랬는데 의사가 진짜라고 하면서 산부인과를 연결해 주셨는데, 제가 한 1년 전부터 자궁에 근종이 있었던 걸 알았는데, 생리형이 굉장히 많았어요. 상상 초월. 그랬는데 저는 솔직히 제가 해충한 줄 알았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막 야단치시더라고요. 나이 들어서 생리형이 늘어나는 거는 좋은 게 하나도 없대요. 분명히 뭔가 이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갔는데, 알고는 있었지만 자궁 근종이 그렇게 커지고, 하여튼 자궁에 한두 개도 아니었고, 그냥 꽉 찼다고 의사 선생님 수술 안 하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어쨌든 한달 동안에 철분제 처방받아서 철분제 먹고, 일주일에 두 번씩 병원 가서 철분제를 링거로 맞았어요. 그래서 그 빈혈 수치를 10.7까지 끌어올리고 제가 수술을 했는데, 수술은 굉장히 간단하고
회복도 되게 빠른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수술 끝나고서 혈액검사한 결과는 빈혈 수치가 12대로 올라가 있었고, 그럼 정상이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13이 넘어요. 수술에서 효과를 많이 본 거죠. 그 제가 솔직히 그 영상을 찍으러 다니면서 필수런이랑 좀 많이 다녔는데, 언니는 아닌데 저는 이상하게 숨이 차고 가슴에 통증도 느껴지고 어지럽고 하여튼 그런 증상들이 있었는데, 그게 다 그 수술을 하고 나니까 왜 그런 증상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제가 들나물을 굉장히 많이 먹었잖아요, 작년부터. 근데 들나물 먹은 효과를 못 보고 있다는 느낌을 항상 많이 받아서 여러분들한테 그 들나물이 이렇게 이렇게 좋아요라는 말을 선뜻 못했어요. 왜냐면 제가 별로 효과를 못 느꼈거든요. 근데 그게 다 제 몸에 무슨 이상이 있는 그런 신호였던 것 같아요. 효과가 없었던 게 안 좋았던 거죠. 그 작은 근종 때문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증상들이 있었던 건데, 수술하고 나니까 지금 그런 증상들이 하나씩 하나씩, 아 그것 때문에 그랬구나, 그런 걸 알겠더라고요. 아 어쨌든 지금은 8월달이잖아요 이렇게 지금 한 달이 넘었어요. 한 달 넘었고, 이 기회에 또 너무 무리하게 일을 하면 또 몸에 또 안 좋을 것 같아서, 이 기회에 좀 푹 쉬어가지고 몸 회복한 다음에 가게 문을 열려고 지금 두 달을 이제 쉬는 걸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오픈을 할 건데, 여러분들이 왜 영상이 요즘 가게에서 안 찍나 궁금하셨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집에서 좀 쉬느냐고, 애들 집, 그리고 저희 집, 그리고 농막 슬슬 왔다 갔다 했는데, 영상은 쉬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수술하기 전에 일주일치 분량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있다가 제가 영상을 하나씩 하나씩 또 찍기 시작했죠. 가게는 쉬어도 유튜브는 쉴 수 없겠더라고요. 여러분들 기다리시는데. 그래도 물이 안 가는 쪽에서 제가 잘해서 지금까지 영상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많이 회복됐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 작은 근종 수술을 해서 좋아지는 부분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몸 상태가 제가 좋아진 걸 느껴요. 앞으로는 몸 관리 철저하게 잘하면서 살 거고, 다행히 당뇨, 혈압, 그 혈액 검사 했을 때 헤모글로빈 수치도 그렇고 다 정상. 그렇지만 당뇨하고 혈압은 약간 위쪽에 있는 상황이라서 그걸 전 잡고 싶어요. 앞으로는 건강검진에서 다 정상범위 내에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살 거예요. 제가 6개월 후에 또 피검사 예약을 해놓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또 열심히 들나물 반찬 먹고 피검사 해보면 또 제 몸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비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또 보여드릴게요. 제가 저 앞으로 들나물 활용해서 음식 많이 할 건데, 여러분들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제가 혼자 맨날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제가 한 거를 따라서 해봤다, 근데 맛있었다, 좋았다 이런 얘기 댓글에 올려주시면 전 진짜 제일 보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하나씩 하나씩 힘든 와중에서라도 한 가지씩 한번 해보셔요. 더 따라서, 저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네. 저는 그게 제일 좋아요. 아,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하고요. 앞으로 열심히 할게요, 여러분.